80년대 연 60만 건 이상의 범죄 사건이 가득했던 뉴욕시가 90년대에는 범죄 건수가 급속히 격감했습니다. 신임 교통국 국장 데이빗 칸이 지하철 역사와 주변의 낙서를 치우고 청소하는 일을 시작하자 지하철 범죄 사건이 75%나 줄었다고 합니다. 공간과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스페이스 클리어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충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인데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건강한 자기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경매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사과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묘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과를 얼마에 사가시겠습니까? 생각에 따라 이 사과는 울퉁불퉁한 이상한 사과에서 혹은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명품 사과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아 개념이 있는데요. 자아 개념은 자신과 삶의 모든 영역과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믿음 체계를 형성했고, 이 자신에 대한 믿음에 따라 기대하고 태도를 취하는데, 그 결과로 현재의 내가 됩니다. 자아 개념은 자아 이상, 자아 이미지, 자존감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아 이상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것은 부모님, 또 선생님, 그리고 독서 등의 어떤 양육자와 자기를 교육한 교육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집니다. 두 번째 자아 이미지는 자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내면의 거울로서 이 마음속에 있는 자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 능력, 중요성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로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아상이 자기 묘사라면 자존감은 자기 평가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느낌, 즉 자아 유능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사과에 대해서 묘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태도를 통해 자기 모습을 그립니다. 난 못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정리정돈에는 소질이 없어.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그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나를 너무 좋아해. 나는 금세 사람들과 친해져. 나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야. 난 매력적으로 생겼어.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좋게 바라보면 볼수록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은 자아 이상과 자아상의 결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자아상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가 선생님 참 멋지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자신에 대해서 평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겠죠?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면에 나는 매력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저 사람이 날 놀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죠? 라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당황하게 되고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아주 가치 있게 느끼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약점까지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가 틀린 것이 드러나면 두려움 없이 그저 수정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변을 의식하고 가끔 어떤 문제에 병적으로 집착하거나 선입관을 가져요. 스스로 완벽한 체하고 고집이 세서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이 있고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타인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가식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연성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소신도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와 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저는 괜찮아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거절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또 새로운 시도 자체를 꺼립니다. 어떤 포부의 수준도 자기 능력 이하로 낮춥니다. 남이 자기를 칭찬할 때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수용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합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자족하는 편이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힘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크게 상처받지 않고 그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반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또 늘 부족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감추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패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학하기도 합니다. 난 그렇게 못하는데 나 왜 그랬지? 왜 그 말 못했지? 등의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하고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내면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입의 한도를 넘는 고급 승용차를 탄다거나 아주 고급 옷을 산다거나 또 사람들한테 오늘 내가 한턱 낼게 하면서 크게 한턱을 내는 등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아주는 말을 들어야 사는 기분이 나고 또 고급 브랜드, 최신형 가구, 희귀한 휴가 여행 같은 자랑거리가 없으면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키, 얼굴, 모습 등의 신체적인 요소와 또 지능, 의지력, 또 재능 등의 정신적인 요소 그리고 가정의 기대나 사회적 분위기, 자신을 양육하고 교육했던 가족, 친구, 선생, 성직자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외모와 지능과 돈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으로서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는 상한 감정의 치유 중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낮은 자존감은 사탄의 치명적인 심리적 무기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두려움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할 것이다.
사탄은 당신이 계속 열등감을 갖고 부족하게 느끼도록 하며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형성된 자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스테반 M. 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타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존재가 된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더 많은 것을 창조해낼 힘이 생긴다. 자신이 우주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숭고한 기쁨이다. 먼저 우리는 이 일은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기부여와 성공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와 쌍벽을 이루며 성취 심리의 저자이기도 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책임은 치유의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지고 용서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의 지향적 행동으로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반면에 무책임한 태도로 원망하고 분노하며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며 스스로 속박감을 느끼고 불행과 분노와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는 말은 효과가 큰 긍정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차분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상황을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자신이 100% 책임진다는 자세가 자아치유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그랬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자기 스스로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의미를 보다 넓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아십니까? 치료는 어떤 증상에 대한 회복을 뜻하지만 치유는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증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에도 치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살에 암으로 죽은 메추라는 청년이 죽기 10개월 전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 없지. 비가 없어도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 없지. 아, 태양과 비, 웃음과 고통, 그것들이 함께 어울려 무지개를 만드는 거지. 매튜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치료는 받을 수 없었지만 그는 치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지평을 넓힌 이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 이 시련의 때에 내가 이 시련의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확신하였던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자신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시련이 나를 정금같게 만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해의 지평을 넓혔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인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대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게. 눈에 보이는 길이 없다고 사방이 막혀 더는 움직일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말게.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리니 세상이 열어보지 못한 길, 사람이 걸어보지 못한 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연약한 우리 육신이 여행을 멈추는 그곳, 고단한 우리 영혼이 순례를 멈추는 그곳,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리니 그대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세상 모든 길도 이룰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길이 있다네.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멋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내게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큰 보람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어느 날 새벽 2시경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유명한 프랭클 선생님이신가요? 밤늦게 죄송해요. 전 살 힘이 조금도 없어요. 지금 죽으려고 제 손에 약을 한 움큼 갖고 있거든요. 저 이제 죽어요. 프랭클은 다급하게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노력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는 자살을 미루는 대신 지금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어떤 말이 그녀의 자살을 멈추게 했을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자살할 마음을 바꾼 것은 생판 모르는 여자가 밤늦게 전화해서 죽겠다고 넋두리를 늘어놓는데도 전혀 싫은 기색 없이 애쓰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니 이런 사람이 있는 세상이라면 아직은 살아볼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랭클은 그 순간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초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종로의 계단 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이익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그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 너희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이사야 49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창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생각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 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제가 쇠함 없이 우리 둘러늘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혹 저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존감이 낮아서 행동했던 모든 불행한 행동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존귀하다 하셨으니, 저희를 특별하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가지고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